예, 반갑습니다. 종호입니다. 제가 예전에 브이로그를 올린 적 있어요. 일을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허리가 한번 나갔던 적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소변을 누웠다가 응급실에 갔던 흑역사가 있는데, 119 요원들이 저를 화장실 앞에서 그 구급차 안까지 끌고 갔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가오를 부린 적 있었거든요. 아, 나 혼자서 걸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도움 필요 없다. 했다가 제가 한번 계단에서 굴렀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냥 깝치지 않고 구급대원들 말잘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야기하고 있냐. 오늘 이렇게 영상 찍게 된 이유는, 제가 그때 이후로 이 허리가 계속해서 아프더라고요. 네, 막 그때만큼 허리가 고통스럽게 아프지 않은데, 아, 이게 계속 쑤시는 겁니다. 예, 제가 그 허리가 아픈 지 거의 한 1, 2년이 돼가는데, 옛날에는 그 어른들 말을 안 믿었어요. 제가 허리가 다치면은 계속 간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안 믿었었는데, 제가 다쳐보니까 제 이야기 되네요.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같은 십상 남자들은 이게 허리가 다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남자가 허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허리가 뭐안 좋아도 딱히 쓸일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허리가 쓸 일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로 저희 저스펀 크루 의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닥터즌 이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관리를 이참에 좀 받아볼까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일단 건물로 들어왔는데, 제가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저번에 두 명이 영상 때도 비가 와가지고 열받았었는데, 진짜 열받는다. 일단은 들어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닥터존 위원회에 왔는데, 혹시 소개 한 번만 하면. 아, 저요?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존 그룹에서 정형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건태 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료 지원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기 때문에, 아,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항상 운동하는 친구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치면서 빨리 병원을 와서 치료를 받으면 너무 좋은데, 네. 다쳤는데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좀 최대한 큰 부상을, 네, 막기 위해서 좀 어떻게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일단 그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제가 한 2년 전에 요추 염좌가 있었어가지고, 네, 응급실에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때 이후로 제가 허리가 계속 막 아파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봤는데, 사실 저희 구독자 분들이 이런 허리 문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절 때문에 좀 곤란하신 분도 있어서, 오늘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저 요사이 공간 보이세요? 이렇게? 네. 요사이 공간이 우리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넓어지는 공간인데, 그게 흔히들 얘기하는 디스크 공간이고요. 네. 봤을 때 얘보다 얘가 넓고 얘보다 얘가 넓고 갈수록 조금 조금씩 넓어지는 게 보이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얘보다 얘가 넓고 얘보다 얘가 넓고. 네, 맞아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넓어야겠죠? 좁네요, 이게. 본인이 봐도 좁죠? 네. 그렇죠, 맞아요. 여기 좀 좁아진 게 얘보다 좁아진 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되게 디테일한 거지만, 이렇게 제 이 뒷선, 이 네모의 뒷선과 얘의 뒷선을 이렇게 이어지면 잘 이어지죠, 이렇게. 네. 얘도 이렇게 잘 이어집니다. 네. 근데 얘는 이렇게 이어보면은 잘 안 맞아요. 요거랑 얘랑 잘 안 맞죠. 네. 잘 안 맞는 게 이유가, 운동을 오래 하시는 분들을, 특히 해서 스쿼트나 이런 걸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 척추가 뒤로 살짝 빠집니다. 아,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밀히 따지면 후방 전이가 아주 미약하게 있어요. 아주 미약하게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얘가 후방으로 살짝 전이가 됐을 때 MRI에서 볼 때는 협착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아, 그럼.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협착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으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증상은 나타나진 않거든요. 네.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좁아진 요것 때문에 허리 디스크 증상은 지금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허리 디스크가 무조건 나와서 신경을 건드린다고 무조건 증상이 이렇게 막 다리 땡기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네. 주변에 이제 디스크로 인해서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럼 염증이 생기면 그 자체를 아파요. 자체를 아픈데 우리가 이런 데 딱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이 나를 보호하거든요, 이렇게. 네. 똑같죠. 이렇게 딱 하면, 부딪히면 보호합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허리도 여기에 딱 염증이 생기면 내 스스로는 나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호할까요? 주변에 있는 근육들 있는 데를 뭉치는 거예요. 아, 네. 뭉쳐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 그러다 보면 어떻게 딱 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근육이 뭉쳤으니, 뭐, 가지러 간다거나, 뭐, 이렇게 뭐, 일어나려고 하면 뻑뻑하죠.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근육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호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땡기면, 어떻게 돼? 디스크는 더 눌려요. 더 눌리면, 디스크가 더 나와서 염증이 더 생기면, 내 몸은 또 어떻게? 또 보호해. 악순환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순환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 악순환에서 한 번만 깨어나오면, 훅 좋아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만 우리가 치료를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고요. 네네. 평소에 우리가 보통 일반 분들은 제가 운동시켜야 되는데, 운동이야 뭐 충분히 하고 있을 거로 예상이 돼서. 네. 그렇지만 좀 주의, 운동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체중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우리 뭐 스쿼트를 한다거나 뭐 데드리프트를 한다거나 이런 운동할 때 조금만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체중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 얘는 계속 좁아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해가죠? 네. 네, 지금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옛날에 그 생각나네요. 제가 화장실에서 소변 누다가 쓰러져가지고 응급실 한번 갔었거든요. 그 느낌이네요. 네. 지금 이게 전기 마사지 오는? 네? 아. 네, 이렇게 물리치료 받고 그 다음에 도수 치료를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다행인 게 저희가 목소리 떨려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팀이 의료 지원을 여기 닥터존 의원에서 맡고 있잖아요. 근데 예, 도수치료 목소리 진짜 예, 도수치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정말 막 떨리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예, 도수치료 한번 받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팀에게 이를 지원을 해주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너무 시원한데 이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그냥 약간 디스크 공간이 좀 좁아져서 통증이 유발된 거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네, 제 협착증이었으면은 어떻게 하냐? 어? 예부 다처제 실현해야 되는. 딱 푸시고 편안하게 좀 아프십니다. 쭉 많이 아프세요? 네, 많이 아프세요. 여기 자체가 좀 막 팽팽한 분이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감정이 좀 더 불쾌하고 많이 아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 만지는 게 불쾌하다는 거예요. 아, 네, 농담입니다. 네. 이거 많이 아프네요 이거. 네? 좀 아프네요 이거. 아픈 게 아닌 것보다 시원하다. 그렇죠.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예 생각만 해도 기대되고 그죠? 아, 네, 너무 좋아요. 예. 편하게? 예. 편하게 계세요. 아예 심호흡해 보실까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저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근육이 빨리 풀리시네요. 다행이다. 이게 자, 그럼 제 2지점. 오늘 매운 걸 드셨나? 입맛을 계속 다시시는데. 아. 왜 그러세요? 노래 틀어야 되겠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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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해피 해피. 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괜찮아지네요. 자리 약간 저리고 그런 건 없으세요? 저리요. 저리시죠.
약간 발끝까지 찡하실 거예요? 네, 하세요. 그렇죠. 아, 오케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보니까 그래도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비대칭이 있는데 그걸 이제 신경을 못 쓰고 계속 이제 하다 보면 그 비대칭이 더 심해져요. 네. 그런 케이스인데 골반하고 이제 흉부가 약간 이렇게 비틀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대로 이제 운동을 하시되 오늘 이제 제가 말했던 운동 있죠. 네. 그러니까 비대칭이 있고 일반인보다 퍼포먼스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이제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 비대칭에 대한 수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사이드 플랭크를 했죠. 네. 그 운동을 비대칭적으로 이제 한쪽 측면만 좀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안 쓰는 방향을 더 쓰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운동량도 일반인에 비해서 좀 더 늘려주셔야 될 거예요. 그 운동을 아까 제가 말했던 횟수만큼 해주셔야 돼요. 네. 일반인들은 근육이 없으니까 조금만 해도 이제 톤이 조금만 올라가도 좀 어느 정도 몸이 교정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근육의 톤이 맞춰져요. 네. 그래서 통증이 줄어드는 방법. 운동을 하시던 분은 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만큼 더 쓰는 쪽과 더 많이 안 쓰는 쪽 이렇게 톤 차이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빡세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비대칭이 되어 있는 게 혹시 좀 많이 심하게 되어 있을까요? 많이 심한 편은 아니고요. 네. 근데 많이 심하지 않아도 웨이트랑 달리 맨몸 운동이 반복 횟수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 똑같이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많이 안 꼬여 있더라도 지금 나이가 아직 젊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30대 중반 이제 막 많이 가까워지면서 더 꼬일 수 있죠. 지금 상태에서. 아, 네. 지금부터라도 이제 계속 케어받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아,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치료비는 500만 원으로 어떻게 하지? 자취방 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오늘 투전 이용해서 한번 치료를 받아봤는데 와, 제가 오랜만에 도치료 받았는데 와, 너무 시원하네요. 처음에 제가 아파가지고 진짜 눈물 흘렸는데 그래서 아마 두 달간 이렇게 치료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허리가 아무래도 저번에 다쳤다 보니까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아주 다시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 팀 저스펑크로 일을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한번 계속 치료 받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디 아픈 데가 있으시면은 닥터존 이어 오셔서 치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끝까지 가는 남자 일어나 존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n I'm going to check it out.